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그렇게 마음에 드시나 봐요. 선생님 아까 또 이러고 있다. 어디서 저렇게 왔나 싶죠?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거 한번 보세요. 한 3천만 째려보세요. 움직이나요? 네. 많이 움직여요? 어떻게 움직이나요? 얘기해 주셔도 돼요. 어떻게? 그렇게 움직여요. 수축에 따라. 아, 그래요. 많이 그래요? 빨리 그래요? 천천히. 자, 이거 원래 안 움직이는 그림이에요. 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. 만약에 움직인다면, 근데 선생님 정도는 괜찮아요. 지금 생활 속에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으면 얘가 돌아요. 이렇게 원기둥 세 개가 만약에 도는 느낌이 있으면 약간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.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이 싫은 거예요. 네. 근데 이게요, 나중에 혹시 이 스트레스 진단표를 구하실 컴퓨터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으세요. 그러면 일하시다 한 번씩 너무 내가 힘들다 한번 보세요. 그럼 얘가 막 돌아요. 네. 그때는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. 그럼 그때 웃어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큰일 나세요. 우리가 암은요, 제가 환자들도 많이 만나는데요, 암은 진단을 받아요. 그쵸? 그래도 얼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어떤 선물라도 받아요. 그런데 선생님들 나이 정도 되시면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? 혈관 질환이에요. 오늘 여기서 이렇게 웃으면서 웃다가 내일 아침에 못 볼 수도 있어요. 죽는 얘기하고 질환이야, 그죠? 그래서 웃으셔야 돼요.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갑자기 혈관 질환이 올 수도 있어요. 혈압약들도 많이 드시잖아요.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진지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. 내일 또 만나요. 시작. 내일 또 만나요. 못 만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몸을 움직인 거예요. 내 몸을 자꾸 움직여 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몸이 나를 포기한다니까요. 자, 그래서 이분 얘기해 드릴게요. 이분이 중국 분이에요. 텅슈라는 분인데 세상에서 가장 값진 언어가 뭔지 말씀해 주신 분이에요. 얼굴에 써 있죠? 세상에서 가장 값진 언어가 뭔지 아세요? 따라해 주세요. 하! 하! 웃음소리예요. 하는 아래 하자예요. 그래서 하심. 우리가 웃으면 몸, 마음이 낮아져요. 옛날에는 그래서 왜 조선시대나 아주 오래전에는 이렇게 웃는 거에 대해서 약간 천박하게 얘기했어요. 어쩌면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, 특히 남자 선생님들은요, 웃으면 안 되고 함부로 울어도 안 되고 그렇게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되게 어색하고 불편하신 거예요. 남자들은 이 정도 나이 되면은 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남자들이 스트레스 훨씬 더 많이 받아서 남자들도 빨리 죽어요.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이 언어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. 다 같이 옆 사람 쳐다보면서 아! 아! 자, 이때 중요하신 게 있어요. 손가락 드세요. 자, 한 손 드세요. 한 손 드시고 오늘부터 저하고 보약을 드실 거예요. 건강보조식품 이런 거 말고 저하고 같이 드실 거예요. 사랑, 사랑. 배려, 배려. 격려, 포용, 나눔. 나눔. 자, 이거 말고도 많아요. 오늘은 일단 다수알 먹어볼게요.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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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들어가야죠. 저도 여잔데 감히 남자 선생님들 앞에서 입을 쫙쫙 벌리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감히 그렇게 안 벌리고 계시면 안 돼요. 다시 한 번.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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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요. 하! 자, 옆에 사람 입에다 대고 하! 희한하게요. 내가 먹을 때 조그맣게 벌리는데 남 벌릴 때 입이 크게 벌어져요. 다시 한번 하! 자, 웃으면서 하! 자, 옆 사람도 먹여주세요. 하! 그렇죠. 이 보약을 날마다 드셔야 돼요. 그래서 하 소리를 많이 내세요. 이분이 뭐냐면 중국에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에요. 네, 이분이 중국은 아주 춥죠? 위쪽은? 예, 어느 날 상해에서 온 젊은 부부를 태웠는데 1시간 동안 도로에서 떨었대요. 영하 30도에서. 얼마나 추웠겠어요. 그러니까 이 기사님한테 고맙다고 공항까지 가서 택시비만 드리는 게 아니고 팁을 좀 드리겠다고 했더니 이분이 딱 한성수 선생님처럼 생긴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팁이 필요 없대요. 그 대신 자기하고 사진 한번 찍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셀카를 찍어서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행복하거든요. 돈이 필요 없어요.